짜요! 갑자기 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 오늘 LA 공연 두 번째. 아 진짜 못생겼다. 아니 잘생겼어요 형. 오! 이러니까 멋있네. 오 찐! 오 찐! 야 진짜 못생겼다. 안 될 것 같은데? 찐 자신감 많이 하면 너무 멋있겠어. 빨리 오픈해봐. 아 내가 스테이크 두 개 시켰는데 다 여기 와 있는 거야. 어? 형 스테이크 두 개 시켜서 저랑 나눠 먹자고. 뭔 소리야, 나 혼자 두 개 다 먹을 건데. 제가 또 다른 거 시키려 그랬는데 하나가 주문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하고. 야 열어봐. 뭐야? 오, 오케이 하나 띵뽕. 예? 형 머리 좀 말리고 올게. 그 빨리 집은 거 먹어야 돼. 왜 손으로 막 굴리다가 안 먹어. 아, 그래. 뭐야? 집은 거 먹어야지. 갑자기 마음이 사라졌어. 안 먹을래. 뭐라고요? 아이고. 아, 잠깐만. 이제 머리 말렸으니까 다시 잘생겼으니까 내 얼굴 한번 비추고. 네. 머리 말리면 잘생긴 거예요? 식탁대는 안 보이네. 오늘 콘서트 끝나고 우리 멤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진영 같이 이렇게 착한 형이 좋냐? 아니면은 착한 맏형이 좋냐? 이거지, 정확하게 이거지. 정확해. 진영 같은 맏형이 좋냐? 맏형 같은 맏형이 좋냐? 그래서 나는 뭐 맞지? 야, 나는 그래도 진영 같은 맏형이 좋다. 그래. 그러니까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숨겨진 뜻은 진영은 맏형 같지. 맏형 같은 맏형이 좋냐? 진영 같은 맏형이 좋냐? 고른다면 나는 진영 같은 맏형이다. 맏형 같지가 않다. 여러분 내일 모레 봐요. 여러분 제가 맏형이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야 돼요. 나 갈게. 윤기가 맏형이었다고 생각해봐요. 큰일 났어요 다들. 윤기는 맏형이면 뭐 어땠어요? 분기 빡 잡았지 윤기가. 빨리 밥 먹읍시다. 그래. 앞으로 봐.